예, 새로운 수컷이 풀어놓고 자유를 줬잖아요. 완전히 많이 그 여유가 있어졌습니다. 맨날 아침 막 그래서 걔는 풀어놓으면은 그만큼 자유를 많이 주면 굉장히 여유가 많이 생기죠. 오기도 잘 옵니다. 이 정도면 가자 가보자. 가자. 그래서 이제 자유를 많이 주잖아요. 그럼 여유가 생겨요, 개들이. 근데 그 예전같이 방사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. 현 시대에는 묶어놓고 키우잖아요. 묶어놔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. 농작물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특히 차도 있고 완전 방사는 들깨밖에 없습니다. 예전에 진도섬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방사해갖고 키웠겠지만은 지금은 방사라는 개념이 없고 자유를 좀더 많이 준다. 그래도 환경이 갖춰져야지. 아니면은 뭐그 견사가 좀 작다 그러면은 이제 차에 실어갖고 산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죠. 삼순이 빨강코 수컷 세 마리가 모여 있어요. 서열싸움도 안 일어나고 뭐 좋습니다. 뭐 어차피 수컷하고 암컷하고는 서열싸움 없습니다. 사람들 수컷 암컷 서열싸움 하는데 그건 서열싸움이 아니고 어렸을 때는 수컷 암컷도 싸우는데 커가지고는 그런 건 서열싸움이 아니고 이제 같은 동종끼리 하는데 뭐 삼순이랑 빨강코는 뭐 모녀지간이라 그런 거 없고 하여튼 세 마리가 잘 지냅니다. 근데 어떤 경우로 인해서 한번 또 싸움이 일어날 수는 있는 게 개입니다. 그런 게 이제 개라는 거고요. 또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맘 얘기를 해보면은 그 아프리카로 간 호랑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처음에 보고 흥미롭게 봤는데 그 상식 밖을 얘기하더라고요. 이제 모르겠습니다. 동물에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상식 밖인지 어쩐지를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이상한 걸 느끼죠.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아프리카로 호랑이 두 마리인가 갔을 거예요. 근데 워낙 사냥을 잘하고 뛰어나니까 그 아프리카 동물들의 실을 말려버린다. 뭐다 잡아버린다.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아프리카에 호랑이를 풀어놓으면 안 되겠다.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, 아니 그, 보십시오. 그 아프리카가 어떤 곳입니까? 호락호락한 동물들이 사는 곳인가요? 그리고 그렇게 호랑이라도 그 사자같이 무리 생활을 안 하면 자연 도태돼 버려요. 그 하이에나나 리카온 떼들이 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? 이제 혹자들은 그에 대한 수컷 호랑이를 뭐 리카온이나 하이에나에다 덤비느냐 못 덤비죠. 그건 못 덤비지만 이 호랑이들 번식해서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. 암컷들이 단독으로 새끼 키우면은 걔네들한테 100% 당해버리죠. 뭐그지 말릴 필요도 없이 그냥 호랑이 그냥 자연 도태되본다고요. 그렇게 살면은 근데 막 실을 말려버리고 엄청 이제 사냥을 잘해본다는데 그것도 전체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만 중간만 떼갖고 온게 아니고. 이렇게 야생에다가 아예 풀어놓은 게 아니고 그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그 보호구역 같은 데다 풀어가지고 이제 사냥 멋지게 하는 장면들 해놨겠죠. 근데 그뭐 실을 말려볼 정도 아닙니다. 그렇게 사람들이 영상에 너무 혹해서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근데 사람들 너무 그냥 집중해서 너무 그냥 사실대로 믿어버려서 한번 해본 소리고요. 또 이런 게 있어. 이제 그 오소리랑 개랑 누가 이기느냐. 이 얘기는 좀 민감할 수는 있는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오소리가 천하무적이다 세다는 사람들 보면은 북한영산 네 마리인가 다섯 마리 걔가 못 이기는 거 그걸 이제 예로 들죠. 그건 이제 자기 뭐 경험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. 막 몽둥이로 쳐도 그막그 지방이 기름이 많아 꼼짝도 않고 뭐 아무렇지 않게 도망가 본다 잡은다 그러는데 맞으면 갑니다, 가. 뭐, 그런 건 틀린 말이고요. 그리고 이제 그, 개도 개 나름, 오소리도 오소리 나름, 그개네 마리 붙어버리면은 오소리 나장나불죠. 이제 그런 게 너무 그, 이제 그, 막그 한쪽으로 치우쳐 보는 건안 좋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뭐,
어떤 그런 그 사자와도 맞짱뜬 오소리인데 개가 부르느냐 그런데 그거는 벌꿀 오소리 아니면 울버린 저쪽에 우리나라 오소리 아닙니다. 그렇게 그런 비교를 해보면 안 되죠. 예전에 이제 매트스테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싸나메시 고수나메시 뜻이 이제 같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 이제 또 오소리는 뭐 이제 진돗개 밥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아까 뭐 시골에 살면은 우리 집 진돗개는 오소리를 뭐 자주 물어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오소리는 뭐 진돗개 뭐 잡는데 선수다 그냥 잡아버린다 우습게 잡아버린다 그런 글들도 있는데 오소리가 그렇게 쉬운 동물입니까? 개 한 마리가 그렇게 하기 쉬운 동물이에요. 새끼 같은 경우는 뭐지 해보겠지만 그 어려워요 어려워. 근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잡는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해버리는데 아 이게 이제 실제 경험이 있어서 그런 얘기인지 뭐 그냥 지어서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방적으로 한 얘기만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.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고 개인이 이제 좀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하도 엉뚱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몇 개를 해봅니다. 그리고 뭐 어떤 데는 뭐 자기 집 뭐 진돗개나 풍산개는 뭐 몇 년을 키웠다든가 했는데 뭐 고라니를 많이 잡았다고 그래요. 근데 뭐 평지는 더 빠르다네 진돗개가 고라니보다요. 아니 또 살다가 그런 소리는 또 처음 듣는데 시험은 아니고 하여튼 그 고라니는 진돗개보다 훨씬 빠릅니다. 하운드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혹자들은 이렇게 고라니가 먼저 출발하고 개가 이제 뒤에서 출발하니까 고라니가 더 빠르냐 아니냐 그러는데 같은 뭐 200m나 300m 뒤를 봐보십시오. 거리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제 그 150m에 탄력 붙기 전에는 이제 잘하는 개들 같은 경우 급작스럽게 하면은 고라니도 이제 그 좀 경험이 없고 그런 애들은 이제 주춤하면서 탄력 붙기 전에는 이제 잡히는 경우는 있어도 진돗개가 고라니들보다 평지에서 빠르다는 것은 그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글입니다. 이제 그런 글들은 이제 세계에서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. 삼순이 삼순아 삼순이 보자 보자 삼순아 말을 엄청 잘 듣는 우리 아 멋있어요. 아, 빨간 코만 아직 아 빨간 코 저 위에서 오네요. 아마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한 바퀴 왔는가 봅니다. 아, 빨간 코도 왔습니다. 세 마리가 아 보기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전람회 같은 경우 개들은 외모가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외모로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이렇게 넉사냥 개들은 직접 부려봐야 합니다. 그게 뭐냐면은 완전 잘하게 보이는데 막상 산에 가면 성능이 안 나와요. 어리버리한 것 같아도 막상 산에 가면 또 날아다니고 물론 뭐 잘생기고 잘하는 놈도 있지만은 드물어요. 그래서 뭐 이제 보통 이제 칼칼하다 그러잖아요. 체격도 다부지고 이날 토종개 마치 눈도 막 번뜩번뜩하고 사냥 잘할 것 같죠. 사냥 데리고 가보면 냄새가 안 돼요. 냄새가 코를 수색대 안 나오고 뭐 달리기도 느리고 그래서 말 안 가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 막 이제 또 홀 쪽은 잘 빠져가지고 잘 달리게 보이고 또 사냥도 잘할 것 같은데 가보면 그것도 코도 안 좋고 달리기만 빠르고 뭐 별 것이 없어요. 근성도 약하고 말만 이제 잘할 것 같지요. 그 보기만 근데 그래서 진도 수렵견은 산에서 직접 부려봐야 확실한 그 성능을 알 수 있다. 겉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. 어느 정도 이제 그 감은 나오겠죠.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좀 어느 정도 하겠다 하는데 정확한 거는 부려봐야 알고 왜냐면 눈 같은 경우 보면은 좀 집중력 있게 보이고 또 얼굴에 흉터가 있는 애들도 그런 애들은 좀 믿을만하죠. 이 얼굴에 흉터가 훈장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. 짐승을 막 쫓을 때 막 쫓아가다가 긁히기도 하고 전투를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선봉에 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치는 거기 때문에 얼굴에 훈장이 있는 애들은 그 좀 믿음이 가죠. 이제 그런 게 있겠고 그리고 그 또 글을 읽다 보니까 그 틀린 말이 있는데 사냥개랑 수렵개는 틀리다.
그래서 진돗개는 사냥개가 아니고 수렵견이다 그래요. 그래서 난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, 도대체 뭔 말인가 했더니 사냥개는 이제 직접 물어잡지 않고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 가둬두는 개고, 수렵견은 직접 물어잡는 개고, 그래서 진돗개는 뭐 사냥개가 아니고 수렵견이다. 그런데 그 사냥개가 수렵견이고 수렵개가 사냥개입니다. 그 누가 말을 그런 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억척이 없긴 하던데, 아, 그런 글도 있고, 또 뭐 이제 내눈박이나 흑구가 뭐 진돗개 중에서 뭐 제일 강하고 사냥도 잘하고 뭐 이제 그 용감하고 그런다 그러던데,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. 그런 것들이 전부 틀린 말들이에요. 모색하고 뭐 석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 흑구나 이렇게 내눈이 같은 게 보면 눈이 좀 붉어가지고 보통 보면은 그 모색에 따라 그게 눈이 좀 있거든요. 하여튼 근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막 강렬해 보긴 하지만은 그거 진짜로 뭐 사냥을 잘하고 뭐 강하고 뭐 싸움을 잘하고가 아닙니다. 근데 어떻게 해서 또 그게 참 그 퍼졌는지, 그런 말들이 많아요. 그래서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